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7일 밤 11시 41분입니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8월이 갑니다. 여름이 갑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좀 빠른 편입니다. 즉, 가을이 빨리 우리 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린 좋은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시간이 참 저로서도 즐겁습니다. 이런 공간이, 이런 사이버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글들을 보내주실 수 있고, 이걸 또 제가 읽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기쁨,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또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글을 다시 읽는 기쁨, 좋은 글이 여러 각도로 더 좋은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희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조갑제 선생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낍니다. 숨쉴 곳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지만 갚을 길이 없어 마음만 드립니다. 황영웅님을 향한 어떤 팬의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적어봅니다. 황영웅 가수님, 그대 젊은 청춘이여, 폭풍우 몰아친 뒤 파란 하늘이 열릴 것이니, 그대 젊은 청춘이여, 떠나온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의 새날이 열릴 것이니, 그대 젊은 청춘이여, 모든 것을 내주고도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대 젊은 청춘이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대 황영웅 가수님, 그대 스스로 길이 되어 나아가시라. 근희 씨는 이 시입니다. 시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젠 복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시인이 쓴 시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황영웅 가수님, 그대 젊은 청춘이여. 폭풍우 몰아친 뒤 파란 하늘이 열릴 것이니, 그대 젊은 청춘이여. 떠나온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의 새날이 열릴 것이니, 그대 젊은 청춘이여. 모든 것을 내주고도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대 젊은 청춘이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대 황영웅 가수님, 그대 스스로 길이 되어 나아가시라. 마지막 이 문장이 황영웅 가수의 등을 미는 듯 합니다. 그대 황영웅 가수님, 그대 스스로 길이 되어 나아가시라. 그렇죠. 황영웅을 도와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은 황영웅 몫입니다. 비상을 부른 황영웅의 노래를 들은 분의 글입니다. 첫날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중죄인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나 울분과 영웅님의 심정을 생각하니 누워서 울고 있는데 눈물이 귓속으로 들어가 닦아내고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이 노래가 영웅님 독립선언문입니다. 저것들 인격보다 우리 영웅님 인격이 더 반듯하니 노래 부를 자격 흘러넘치니 이젠 피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에 나와 비상하세요. 마음 고생한 것 이제부터 보상받아야지요. 영자 씨는
좀긴 글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동생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수술한 후로 어찌 지내냐 하기에 황영웅님 노래 들으며 유튜브 보며 잘 지낸다고 했더니, 언니, 나는 언니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 듣는 데서 황영웅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며 각종 유튜브 보면서 살았는데 유튜브 생리를 알게 됐다면서 나쁜 유튜브는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90%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도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나 하면서 아무리 알아듣게 말해도 반신반의 하면서 제 말을 다안 믿더군요. 황영웅님은 더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눈 질끈 감고 복귀해야 합니다. 몇 년이 흘러도 안티, 그들의 틀에 박힌 사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70대 후반인데 영웅님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니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결단해서 나오라는 거죠. 여기서 황영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동생뻘 되는 분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잘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설마 거짓말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MBC인데도 불구하고 MBC는 스포츠 스코어나 이 기상 예보 정도만 믿고 다른 거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방송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면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황영웅 씨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믿고 나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속고 있는 사람도 많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라고 매번 속으면서도 그대로 또 외우는 사람들의 자기 판단은 없고 오로지 보도만을 믿는 무지가 답답합니다. 더구나 MBC의 여태 해온 행태를 봐왔으면서도 남 헐뜯는데 동참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비판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데, 누구를 변호를 하면은 변호하는 사람이 좀 외롭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나쁜 성격 중에 하나가 욕하는 걸 좋아하고 편드는 걸 싫어하는 정도라기보다는 편드는데 용기를 내는 그 노력이 약합니다. 다른 분입니다. 삼비란 분이에요. 과수 황영웅은 죗값을 치르기도 하고 합의도 하면서 향후 반성하며 살겠다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까지 했는데 왜 그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요즘같이 힘들고 답답한 세상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의 울림 깊은 솔 노래가 듣고 싶다. 왜 황영웅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용서를 모르는 나라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